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0이나 뭐할 만큼 뭐할 만큼 to change the world 할 만큼 일과 제목 일과 제목에 enough to do라는 용법이 사용된 점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enough의 특징은 뒤에서 앞으로 어찌시일 때 어찌 어떤 할때 enough 0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얘기했고요. to 부정사 붙여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사용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그래서 뭐 things in action이었죠. in action이 활약하는 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active things의 의미. 오케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는 거, 이 표현은 중이다 표현이고요. 그래서 many young 뭐 people 뭐 이런 표현들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make a B 해서 A를 B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Many young people이 are making what the world 무엇으로 a better place. Make A, B 해서 A를 B로 만들다라는 5형식 문장이라 했습니다. So, 왜 5형식 문장이냐? So, world is a better plac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라는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5형식 문장이었고요. Okay. 오늘은 주로 다시 복습들 쭉할 거예요. 문제풀이와 예를 들어 카터 올리비아 라이즈는 리더가 자이 표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리더가 되어 왔다라는 표현이죠. They have become leaders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데 있어서라는 표현 in doing을 쓴다 했습니다. in doing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example, 카터 앤 올리비아 그 다음에 데이니까 데이 they have become leaders죠. 복수형 they니까 leaders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in saving animal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they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For example, 이 자리에 들어갈 건 이거 비워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니? 라는 거.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것들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그들이 10대일 뿐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과의 주요한 문법 중에 하나인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표현이고 자 despite를 쓸 수도 있고 although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뭐다 누가 뭐 한다라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despite다 although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의 전화를 뭐 일으켜왔다 although 쓰고 있죠. although they are 뭐 just teenagers 이러면 될까요? only 쓰네요. they are only teenagers. 그다음에 they have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they have actually made. 자, 그다음에 이 표현에서 make a difference라는 표현 나오죠. make a difference. make a difference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make a difference 어디에? in the world겠죠. 자, 이거, 이 문장, although에 관련돼서 despite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it이나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 그냥 명사,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하면, despite the heavy rain, 이런 식으로, despite it이 좋은 건, despite them,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although, 바꿔 쓸수 있는 거, though, even though, 같은 것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도가 없다면 they are only teenagers but 여기다 but을 쓰면 되겠죠. 얘 없애고 but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그래서 뭔가 변화, 중요한 뭔가를 해내다, 뭔가 변화를 일으키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make a difference를 쓴다라는 거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다뤘고요. 자, 근데 어떻게 방법 묶기죠. How 뭐 could they 하면 되겠네요. How were they 했네요. How were they 했으니까 able to do that이겠죠.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How could they do that 대신에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Be able to의 과거형.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뭐 합시다 표현이죠. Let's hear from Carter 제안하는 표현 같이 해보자. Shall we hear from Carter? Why don't we hear from Carter? How about hearing from Carter? 이런 것들
같이 하자 제안 시리즈. 자, 그 다음에 내가 5살이었을 때 저의 동생 올리비아와 저는 각각 치타를 입양했다. 이 시제 전체적으로 다 앞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몇번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시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과거, 이 표현도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 When I was 5 years old겠죠. When I was 5. 그다음에 뭐 나의 여동생 올리비아와 내가 각각, 그러니까 each 같은 단어가 나오겠죠. My sister Olivia and I each 이랬죠. And I each가 뭐 했다? 동서 나올 차례죠. Adopted a cheetah. 여기에 each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cheetahs라는 표현보다 각각 한 마리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단수로 했는데 결국 입양한 건 모두 몇 마리다? 두 마리다라는 얘기, 내용 파악했었습니다. 두 마리를 입양했다. 각각 each adopted a cheetah였으니까. 그 다음에 adopt 같은 경우엔 adapt라는 단어도 있다 했어요. adapted 하면 적응했다라 했습니다. O하고 A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라는 거. 적응하다, 어댑트, 입양하다, 어댑트. 그다음에 어댑트 같은 경우에선 우리가 지금 한참 다루고 있는 어돕션, ION 붙여서 명사가 됩니다. 입양이라는 명사는 어돕션입니다. DION 이렇게. 그런 내용들 일단 시제 얘기했고요. 뭐뭐 했을 때뭐 when 대신 as 쓸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각각 adopted와 cheetah 했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묻는 거죠. 과거에 키웠냐? 시제는 과거고 키우다가 r로 시작하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키웠냐고요? 하면 did we raise 하면 되겠죠. Did we raise? 그 다음에 두 마리니까 cheetahs 복수 왔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전치사 붙여서 at home 하면 되겠죠.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오케이. 여기서 아닙니다. 우리가 뭐 했다. 이것도 또 과거의 행동인데요. 이 문장의 특징은 자선단체를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간 거죠. 오케이. 자선단체가 뭐그 우리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생지타를 뭐 한다? 보호합니다. 기부한 거 과거라 그랬고요. 보호하는 건 현재 팩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부한다는 표현은 단순 과거로 되어 있지만 보호한다는 표현은 현재도 통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호하다라는 표현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주어가 단수죠. 그래서 프로텍트의 형태가 S가 달려있는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ld 같은 단어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no. we가 뭐 했다? we가 자, 이번에 기부하다 D로 시작하는 donated죠. We donated. 그 다음에, 누구에게를 붙였나요? To a, 그 다음에 자선단체 C로 시작하는 charity죠. We donated to a charity. 이제 charity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인데, 자선단체가 보호하는데 누가 보호한다? 자선단체가 보호한다. 무슨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는 전치사 달린 주어 본적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아닌 뭘 써야 된다? 관계대명사 써야 되고 선행사가 뭐 특별해 가지고 that을 선호하느냐 봤더니 that을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안 되죠. 주격이기 때문에 that 썼네. which 써도 되고 that 쓰고 그 다음에 protect 형태 주의하라 했죠. 선행사가 단수니까 protect what? wild cheetahs 어디에 사는? in South Africa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donate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요. 누구누구에게 했으니까 이런 단어 뭐 donate라는 단어도 어렵고 일단 전반적으로 어휘가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기부하다, 자선단체, donated to a charity 이런 관계대명사 섞여 있고요. 형태 주의하라 그랬고요. 이런 내용들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했다. 됐습니까? 예, 만약라면 보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만약 프로텍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하게 될 수도 없다. 치타를 볼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조동사가 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언제? 이건 통째로 알아들어야 했죠. In the near future라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our parents가 뭐 했다? 자, 말하다가 말은데 told us죠. 됐습니까? told us. 왜냐하면
A에게 자 엄청 긴 거죠. 이 문장의 전체 구조는 tell AB입니다. tell AB. A에게 B를 말해줬던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역할이 바로 명사절이 무지하게 긴 문장입니다. 그런 문장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말해줬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다 say, talk, speak 중에서 tell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여 동사가 가능한 거 A에게 B를 말해준다라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중에 범위 내에서는 tell밖에 없죠. Okay, told us, 그 다음에 if죠. that, none, that, 너도 되고 안 너도 됩니다. 목적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대시라는 거. 겁 만드는 대시인데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if we겠죠. if we did not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뭐, protect겠죠. protect, 누구를? 됨을. 그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뭐뭐 할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조동사 넣어서 we 마, 자 여기에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냐 가능성 플러스 능력이죠 됐습니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거할때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 서술형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might not be able to라는 거죠 might not be able to see죠 might not be able to see 볼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좀 길죠? 됐습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깁니다. 입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might not be able to see 누구를 치타스겠죠. 언제?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 오케이.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말하다. 직접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길고 얘는 생략할 수 있다. 겉 만드는 대시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시제가 이거니까 얘도 may가 아니고 might, may의 과거형이 might입니다. might not be able to see. 그리고 여기에 가능성과 어떤 가능성,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may를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may가 might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게 될 수도 있다. can도 넣고 싶어. may도 넣고 싶고 can도 넣고 싶으니까 두개 한꺼번에 넣었으니까 can은 be able to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not을 넣었죠. 볼수 없게 될 수도 있다니까. 오케이. 일과 원문이 좀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죠. 3학년답게. 그 다음 문장은, 우리는 곧 돕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다. 무엇을 돕는데? 다른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돕는데. 자, 뭐뭐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다라는 표현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이 응용되어 있을 수가 있고, soon 같은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we soon. 그 다음에, became interested in이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 썼다는 거. 과거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돕다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죠. 돕는 것, 동명사 형태 와야 되겠죠. 그래서 help가 아니고 helping이 와야 되겠고, help의 형태,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 와야 되겠죠. helping what? helping what? endangered animals겠죠. other endangered animals. endangered. 아까 전에 뭐, Donate, Adopt, Charity, Endangered. 어휘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멸종위기의 동물들, Endangered Animals. Okay, Animals in Danger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동물들 할 때, Animals in Danger. 됐습니까? Okay, 위험에 처한 동물들. Okay, we soon became interested. 전체적으로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in이죠.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에서 be 동사를 뭐 여기에 뭐 got이라든지 뭐 그래프 이렇게 또 그리겠죠. 뭐 got이라든지 get이라든지 grow라든지 뭐 그러겠죠. 뭐 turn이라든지 이런 동사 쓰면 점점 이런 거 뒤에 어떤 시 오면 be 동사 오면 그냥 관심 있었다 하겠지만 점점 관심 가지게 됐다는 이런 느낌 주고 싶으면 이런 동사들 become, get, grow, turn 뭐 이런 것들 쓸수 있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동사 이 녀석의 형태 주의하라고 드렸고요. 자, 몇년 후에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통째로 잘 알아둬야 될 겁니다.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표현이죠, 이거. 뭐뭐를 사용하여.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W로 시작하는 개가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단어, 또 새로운 생소한 단어, endangered, donate, charity, adopt처럼 non-profit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O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만들었다. 과거에 한 행동이죠. 오케이. 단체는 선행사 단체입니다. 선행사라고 볼 수도 있고, 아, 얘는 선행사라고 볼 수도 없겠네. 관계사는 아니네요. 관계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사처럼 어떤 씨가 뒤로 갔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다라는 말인 거죠, 이건. 그들을 보호하다를 보호하기 위함이니까. 그들을 보호하다가 프로텍트 됨이죠. 프로토트 됨에다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떤 식 역할을 할수 있는 그게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fter.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거 어퓨냐, 어리틀이냐 이 내용도 문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 few years later 이렇게 돼 있죠.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little 아니다. some 하고 의미는 같다. some years later, a few years later. 하지만 some 뒤에는 some 복수도 되고 some money도 되지만 a few 뒤에는 some 복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with the help of죠. with the help of, with help from our parents 썼네요. with help from our parents. 오케이. 이거 중학생들한테 많이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라는 거 물어보는 전치사 있습니다. with help from our parents. 그다음에 위가 자, 뭐 만들다라는 표현이 made를 쓸 수도 있고 뭐 C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created 썼네요.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그다음에 그들을 보호하다가 protect them인데 여기다가 뭘 쓰면 to protect them 하면 되겠죠. A few years later with help from 자, 이 표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때 이렇게 합니다. with help from our parents 도움을 받아서 뭐뭐를 사용하여니까 이거겠죠.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부정사의 부정용법 형용사적용법이고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였다 앞에나 앞문장에 나왔던 Other endangered animals 대신 나왔습니다. 앞문장을 한꺼번에 보기엔 이게 나을 것 같네요. 글씨 보이죠? 맞습니까? 앞문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few years later, with help from our parents,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원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무엇을 볼수 있게 되기를 이 동물들을 여기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는 이 동물들을 다음 세대가 볼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기 so인데요. so를 빼고 싶으면 여기다가 because를 넣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 동물들을 볼수 있게 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뭐 했다? 우리들의 단체를 이름 붙였다. 자,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name AB죠.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라는 표현. name AB. 그래서 여기 A 자리에는 Our organization. 그다음 B 자리에는 One more generation 이라는 말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we wanted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아,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문장, 이 표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동물들 볼수 있게 되는 걸 원한다는 표현은 A가 뭐뭐하 는 것을 원한다는 표현이죠. A가, 그러니까 주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이죠. 우리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목적어가 어떤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원하다니까 문장 전체의 구조는 뭐가 사용된다? want, 다음 세대가 할 행동, to do의 형태가 된다는 거. want A, to do가 사용될 거고, 뭐 want 대신에 would like를 쓸수 있겠죠. 시제가 과거니까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이런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want A to do가 사용됐고, 아, 여기에 to do는 또 그게 사용됐죠. 보기를 원했다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to can see를 쓸 수가 없죠. to 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조동사 원형이 오는 건 없죠. 그래서 can을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여기서 can 대신에 be able to see 썼다는 거. we wanted one 아까 얘기했듯이 want A to do입니다. 전체 구조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these animals가 가리키는 것은 계속해서 얘고 그다음에 여기 얘기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we name A, B가 사용되고 있죠. A를 B라고 이름 지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연구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교육했다. 좀 어려운 단어 또 나오죠. 교육하다라는 단어. 됐습니까? E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얘는 S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그 녀석 또 나오죠. 그래서 we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we를 넣어도 되는데 쓸 필요가 없죠. we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we studied and we educated 해서 we를 생략하고 we studied blah blah and educated our friends겠죠. our friends about them 이런 표현이겠죠. educate A about B 해서 A한테 B에 대한 교육을 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겠네요. We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our friends about them. 그래서 we가 studied 했다. 무엇을 endangered animals and we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 형태가 우리가 과거에 연구했고 과거에 교육했다니까 동사 형태 이렇고요. our friends about them 위에 나왔던 other endangered animals, endangered animals 계속 통하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지칭 찾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 따라가 주는 거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서구 유출 사건 S로 시작하는 그 유출이란 단어죠. 예, 발생했다, 발생하다라는 표현 H로 시작할 수도 있고 O로 시작할 수도 있고 다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뭐 많은 G로 시작하는 단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표현은 뭐 and 뭐 then one day 하면 되겠네요. then one day 뭐 a terrible oil spill occurred in the 뭐 in the Gulf of Mexico인가요? 뭐 이런 표현이었죠. Then one day, a terrible oil spill occurred in the Gulf of Mexico. 됐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happened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happened, occurred, 자동사. 어떤 사건이 주어로 쓰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기 때문에 a terrible oil spill. 뭐 terrible은 terrific하고 스펠링 헷갈리지 말라 그랬고요. In the Gulf of Mexico에서 멕시코만에서 자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누가 많은 해양 동물들이 자 C로 시작하는 그 단어고 어찌 C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어찌 뭐했다? 기름에 덮여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커버라는 녀석이 사용되는 건데 얘들이 커버를 한 거야? 커버를 당한 거야? 커버를 당했으니까 수동태겠죠. 과거 시제 수동태. 암만 길어봤자 데이네요. 데이. 그들이 그 다음에 덮여 있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배웠던 표현입니다. 뭐뭐로 덮여 있다 할때 비. 전치사 못 써야 된다 했죠. 그리고 그 많은 해양 동물들 대신 왔겠죠. 많은 해양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시제 써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many marine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이런 A 표현이 되겠죠.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됐습니까? 뭐, 매니에이션 얼라고 쓸수 있겠죠? Marine animals, 또는 sea animals, were, 데이니까, were, covered with, 이거, completely, complete가 아니고, 어찌 덮였다, 완전히 덮였다, 어찌, 어떤이죠. 어찌 덮인, 완전히 덮인, 어떤 식 꾸밀려면 어찌 씨 와야 되고요. And, 뭐, 더, 뭐, covered with oil 돼 있는 animals가 were dying. 뭐, die의 형태를 ing 하면, IE를 Y로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다 했던 거죠. 자, 우리는 뭐야? 뭔가 해야만 했었다. 과거 의무 표현이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must가 과거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쓴다 했죠. 그래서 we had to do something이죠. We had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must의 과거형이 없어서는 had to 동사원형. 우리는 뭔가 해야만 했었어. 명색이 동물 보호 단체인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 뭔가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동물 구조 물품들이란 표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했죠. 모으는 것이죠. 모으는 것을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시작했다는 얘기 나오죠. 과거 시제 시작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동물 구조 용품들이란 말을 꾸며주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목 같은 동물 구조 용품들, 애완동물 수종용 우리와 고무장갑과 같은
동물 구조품들을 다를 모으는 것 만들어서 시작했다죠. 오케이. 누구한테서 우리들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begin이나 start인데요. begin이나 start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꿀 때 to도 되고 doing도 된다라는 얘기를 이거 할때 얘기했죠. 그래서 we began to collect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다음에 동물 구조 물품들이 뭐였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할 때, such as나 like 쓸수 있죠. such as, like, 뭐, 이거, 뭐, cage, 뭐, 이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rubber, glove죠. 고무가 R-U-B-B-E-R, 이런 것들. from our neighborhoods, 이런 것들 나와 We started collecting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pet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오케이. 그래서 A는 to collect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Animal rescue supplies. 이거 동물 구조용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Animal rescue supply. rescue라는 단어는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Donate charity, adopt, 뭐, non-profit organization, rescue 같은 단어들. supply. supply는 공급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공급하다. 네, 보급품이라는 뜻도 되고요. such as like. 예를 들때 쓴다 했습니다. such as pet carrying cages. 뭐 얘는 뭐 운송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운송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동명사라는 얘기 했고요.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뭐 everyone을 넣어서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빠짐없이 참가했다. 이런 강조의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수업 시간에 설명이 생각나네요. 좀더 얇아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우리 가족은 멕시코만으로 어디로? 차 타고 가다가 뭐지? 이거 D로 시작하는 단어는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W로 시작하면 걸어간 거고, D로 시작하면 차 타고 간 거죠. 이게 뭐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내용상 이렇게 이것들을 뭐 하는데 collecting animal rescue supplies 하는데 얼마 걸렸다? 4개월이 걸렸다는 내용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갔는지 간다. 왜 우리가 모았던 것. 자, 이거에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모았던 것을.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D로 시작하는 단어죠. 전달하다. 전달하다를 뭘 붙이면 이렇게 바뀌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죠.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한 행동은 전체적으로 이걸 병렬 구조로 합니다. 엔드로 두 문장이 연결되는데 우리 가족이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거죠. 우리 가족이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도와줬다. 차 타고 간거 과거니까 도와줬다. 이 동사의 형태도 얘랑 똑같은 시제의 과거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동물들 구하다를 구하는 것을 도와줬던데 이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도와주다. 무엇,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할 때, 얘를 뭘 해도 되고, 뭘 해도 되죠. 왜냐하면 얘가 무슨 동사라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 수업했었고요. 4 months later, our family drove to the Gulf of Mexico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and help to save the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4 months later 해서 몇달 후에 our family가 뭐 했고, drove 했고, our family가 help 됐다. 그래서 얘의 형태도 과거고 얘의 형태도 과거죠. 어디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얘는 in order to를 쓸수 있습니다. 얘는 in order to를 쓸수 있지만 얘는 in order to를 쓸 수가 없죠. 얘는 무슨 제공법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공법이지만 얘는 도와줬다 무엇을 동물들 구해주는 것을 명사제공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다? help는 중사역 동사기 때문에 to save 해도 되고 save 해도 된다 했습니다. We have to save the animals도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았던 것 이거 의문사 아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이다.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the things which we collected 이런 것들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매우 유용한 것을 배웠다. 일하는 동안 배웠다. 됐습니까? 이 그림 그리는 거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일하는 동안 배웠다. 이거 while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이고, 얘는 이런 느낌이죠. 다 과거에 있었지만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일하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매우 유용한 어떤 것 여기에 여러분들 머리에 불이 팍팍 들어와야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주의하라 그랬다 어순주의하라고 했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거 여기에 not 없고 묻지도 않죠 그러면 some이다 n이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으니까 while we were working there 하고 While we were work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 we were walking there 거기서 일하는 동안 대여는 in the Gulf of Mexico 대신 왔다 그랬고요 while we were walking in the Gulf of Mexico we learned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이니까 하나는 이거에 맞는 진행형 과거 진행형 단순 과거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거 something very useful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마요네즈를 목구멍에, 자, A를 B에 집어넣다가 뭡니까? 라는 얘기 하겠죠. A를 B 속에 집어넣다. 그리고 집어넣었다인데, 집어넣었을 때 됐으니까 어떤 W를 시작하는, W나 A로 시작하는 뭔가로 할수 있겠죠. 자, 넣었을 때, 넣었던 거, 과거, 토했던 거, 과거. 그러니까 그 토하다라는 수거는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해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we put mayonnaise into the turtle's throat. 뭐 When 이렇게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ew up. 했습니까? 얘기했던 누가 뭐뭐 했을 때 얘가 두 번째 푸신 거죠? 과거 시제. When we put A into B였죠. A에게 B를 집어넣었다. Turtle's throat. Throat spelling 조심하시고요. 뭐 mayonnaise 이런 스펠링까지는 뭐 선생님 그렇게 뭐 어쨌든 뭐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throw up의 과거형 throw up. Threw up 뒤에 생략된 말은 threw up oil.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말이죠. 앞문장 전체의 방법을 얘기했고요. 요거는 우리는 무엇을 기름을 뭐할수 있었다? 과거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과거 능력. 과거에 보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A를 B 밖으로 꺼내다라는 표현이 이번에 나왔죠. 아까는 A를 B 속에 집어넣는 거고, 이번에 A를 B 밖으로 꺼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A를 B 밖으로 꺼내는 표현은 뭐 A, B 이렇게 쓰죠. 그게 과거니까 T로 시작한 동사의 과거형 그게 쓰여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this way 또는 in this way 하면 되겠죠. That way, we were 됐습니까?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됐습니까? 그래서 that way, this way,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다음에 과거 능력을 표현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뭐, get a out of b 또는 take a out of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a를 b 밖으로 꺼내다 out of란 전치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는 절대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는 얘기겠죠 시제 과거고요. 무엇을 몰랐다?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도 있다를 건만들었죠. 사용돼서 마요네즈가 자 여기에 use라는 동사를 쓸 건데요. 마요네즈가 use를 합니까? use를 당합니까? use를 당하죠. 그리고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독립만세네요. 됐습니까? 독립만세 완벽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죠. 뭐할 수도 있는 녀석? 생략할 수 있는 녀석, 그 녀석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다. 왜? 라는 질문. 동물들을 구하다에 뭐를 하면, 이렇게 의도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 I never knew. 이렇게 I never knew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몰랐다. 여기에 that 생략됐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use를 사용하는데, 마요네즈가 사용당하니까 이렇게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또 의도를 나타내니까 여기에 in order not so as to 부사적용법의 의도 뭐뭐하기 위해서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뭐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오케이 이 녀석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똑같은데,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달라요. 다른데, 다 뜻이 다르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뭐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많이 틀린다 그랬어. 이거부터, 이게 본문에 있는 거 얘기할 거니까, 이거죠. 뭐 이런 거 할까요? Wind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Wind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바람이 뭐될수 있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Can be used. 사용돼야 되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electricity.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바람이 뭐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To generate electricity 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이게 이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보통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사물이 어떤 의도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use가 사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곳의 수동태와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을 뒤에다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도 배웠냐? 이런 것도 배웠죠? I used to go there. 이거 뭔 소리였더라? 나는 과거에 거기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 가지 않는다. 오케이. 무슨 문법 배울 때 했어요? 조동사 할때 배웠죠. used라는 조동사가 또 있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used라는 조동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더라. would도 will의 과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would도 많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뭐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녀석도 있다라는 얘기 했죠. 그쵸?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used가 무슨 뜻도 있다?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젠장. 그리고 무슨 씨니까 어떤 씨니까 얘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하면 익숙해진다죠? 그쵸? 그러면, you can be. You can be used. Wind can be used는 바람이 이용될 수 있던데, you can be used는 요까지만 보면 너는 이용당할 수도 있다겠지만 무슨 뜻도 될수 있다? 너는 익숙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됐습니까? 약 먹는 것, taking medicine. You can be used to taking medicine에서 너는 익숙해질 수 있어. 뭐 하는 것에게 약 먹는 것, 테이킹 하는 것에게 익숙해질 수 있어. 이건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뭐다? 전사의 투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3과 4과에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은 요것만 했는데 윈드 캔 비 유즈드, 마요네즈 캔 쿠드 비 유즈드.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녀석이 이제 곧 나올 거고요. 그때 돼가지고 어려우니까 지금 미리 선생님이 예방접종 계속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예방접종 맞아야지 여러분들 코로나 얘기듯이 어려운 문법은 자꾸 예방접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 뭐 한 다섯 번 설명하도 잘 모르잖아. 한 여덟 번 해야 되잖아.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일단은 마요네즈라는 어떤 물체가 과거에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뭐 쿠드가 사용된 이유는 여기에 뭐 쿠드는 사실 이게 팩트기 때문에 나는 캔을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뭐였다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시제 일치를 써놓은 거고요. 이거 뭐 이과에서 좋아하는 형태로 바꾸면 was able to I never knew mayonnaise was able to be used to save animal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라는 질문이 보이네요. 언제 마지막 날에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뭐 해양성 이때 이제 sea animal 안 쓰고 M으로 시작하는 거뭐 과거니까 we met 이런 거 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무슨 무슨 날에 그러니까 전치사 뭘 쓰겠다 이런 것들 캘린더 타임이죠. On our last day,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뭔가 캘린더 타임이니까 아니랄까 on 쓰고 있죠. On our last day에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그러니까 뭐 마린 라이프가 뭐 sea animals의 뜻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가 전문가라는 어휘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문가죠. 전문가 여자인 거. 자 여기 또 보니까 A에게 얼굴 중계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안 동물들에게 석유 유출보다 더 위험하다.
완벽한 문장이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겠죠.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마치 무슨격 관계대명사 대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대신 것은 아닌 것은 할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여기는 생략할 수 있는 대시고요. 그 이유는 목적으로 사용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데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이 말하다는 또 취재가 뭐 과거인데, 또 A에게 B를 말하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A에게 B를 말하다 그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이 완벽한 문장에는 뭐가 무슨 급? 비교급이 사용되는 거죠. 비교급.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 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누구에게, 해안동물들에게 어떻다? 더 위험하다. 뭐보다? 석유 유출이 그런 것보다, 위험한 것보다. 이 표현은 어떻게 했냐? She told us. 이렇게 시작하죠? She told us that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됐습니까? 자, 얘가 왜 있어야 되느냐? 생략도 물론 되긴 됩니다. 근데 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뭐가 생략된다? Then oil spills are dangerous to sea animals. 아, 원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 dangerous 어떤 시가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she told us 생략할 수 있다고 했고요.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Marine life하고 같은 말. Then oil spills are dangerous to sea animals. 그러니까 얘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계속해서 많은 해양동물과 바다새들이 뭐뭐로 죽다는 이과에서 외워야 되는 숙어죠. 뭐뭐로 죽다. 오케이. 근데 먹다로 죽는 게 아니죠. 먹다가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여기에 전치사 뭡니까? 전치사 F로 시작하는 개가 있죠. 전치사 뒤에 뭐뭐 하다를 놓고 싶으면 to do는 안 되고 doing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많은 해양동물들이 쓰레기 먹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건 팩트니까 전달한 이러한 표현을 할때 적합한 시제는 현재겠죠. 그래서 many 뭐 marine animals, sea life 뭐 are 아, R가 아니고 die from이겠죠. die from and sea bird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from eating plastic waste 이런 거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나오겠죠. 오케이. 뭐뭐로 죽다 die from이고요. day니까 뭐 s 안 붙였고요. they die from 그다음에 얘 형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 했죠. die from. die from 어떤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ing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으로 과거에 온 후에 우리는 교육적 프로젝트를 자 E로 시작하는 단어죠. 동사도 앞에서 만나봤습니다. 교육하다도 만나봤고 교육적인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동사가 뭐냐 명사가 뭐냐 관련어라 했습니다. 교육은 뭐냐 교육하다가 뭔데 교육은 뭐고 교육적인은 뭐냐 이런 거 만들었다. 이거 뭐 C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고 M으로 시작하는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교육 프로젝트를 꾸며줍니다. 교육 프로젝트는 교육 프로젝트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줄이다가 뭡니까? 줄이다 R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는 의문사 플러스 뭐를 사용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나 M 하면 되겠고요. E하고 P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표현은 After we came back home, returned home 이런 거 하면 되겠죠. After we came home, we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오케이. After we came home. 됐습니까? 돌아온 후에 뭐 After 썼죠. 뭐 여기다 After 안 쓰고 싶으면 we came home. 한 다음에 before 뭐 이렇게 하시는지요. 근데 어색해서 안할 거고요. 지방원에 we가 made 했다. 무엇을?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의문사 플러스 to도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냐. 이거 나올 때마다 했어요. How we can reduce. 뭐 여러분들 배운 버전대로만 하면 how we should reduce인데 뭐 내용상 how we can reduce 그리고 예를 보고 뭐라 그랬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쓸수 있다.
근데 모든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why to do로 표현해야 될건 항상 이러한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오케이, 여기에 더해서 I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단체는 O로 시작하는 단어죠. 무엇을 V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D로 시작해도 되고요. V로 시작하는 단어도 되고 D로 시작하는 단어. 오케이, 저를 계속한다. 뭐 계속하다 K로 시작해도 되고 C로 시작해도 되겠죠. 계속하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기 위한, 자, 프로젝트를 꾸며줍니다. 뭐 하기 위한 동물들을 구하다를 구하기 위한. 이것도 만들었네. 이번엔 간단한 거죠. 구하다를 구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in addition to this겠죠. 아이고야. In addition to thi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오케이.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이 문장 대신 왔다 했죠. 뭐 하는 거에 더해서 creating an education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하는 것에 더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뭐를 만드는 것에 더해서 educational project를 만드는 것에 더해서 이 to도 아까 얘기했던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거할때그 전사의 to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in addition to make야, 아, create, in addition to create야, in addition to creating이야. 당연히 creating 돼야죠. 됐습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는 녀석이 이제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to 부정사의 to와 전사의 to 구분할 줄 아느냐? 알겠습니까? 중3 때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3 때 맞춰야 할 문법 중에 하나가 전치사의 to냐, to 부정사의 to로 to do 할 거냐, to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올 거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Our organization 이름이 뭐였더라? The Next Generation이었죠. 그러니까 continue 썼네요. continue 썼기 때문에 얘도 되고 얘도 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야 된다. 동사 뒤에 목적으로서 to도만 좋아하는 애, doing만 좋아하는 애,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애. 일과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일과 목표. doing 그 다음에 다양한 different 대신에 various project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뭐 하기 위한 to save animals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뭐 한다 계속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do 프로젝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 the project 이런 식으로 In addition to thi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그냥 애니멀스라기보다는 어떤 애니멀스? To save endangered animals라는 말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위기에 처한 동물들. 자, 우리가 작게 시작했다. 주어 동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본문에는 despite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떨 때 despite를 써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요. 어떤 것에도 불구할 때, 어떤 것을 despite the heavy rain, despite the hot weather 이런 거할때 despite 어떤 것 안만 길어봤자 is나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는 전치사 despite. 지금 접속사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도. 시작한 거 과거니까 although we started small 하면 되겠죠. although we began small. 우리는 무엇을 큰 변화를 자 아까 앞에 나왔던 그거죠. 그렇습니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할 때 그거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시제는 진행형 시제죠. we are okay. 이러겠죠.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또 나왔고요. difference를 강조해서 big을 넣습니다. 큰 변화. 그러니까 여기에 small이란 단어하고 big이 서로 반대말이니까 대비시키기 위해서 although we started small, but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 자 이과의 중요한 문법으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 됐습니까? 그것이 뭐할수 있다? 무엇을 세상을 뭐할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뭐 so도 있고 이제 so로 막 so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러므로 바로 그첫 발을 명령문이죠. 뭐뭐 합시다. 첫 발을 내딛다라는 표현도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죠. 첫 발을 내딛다가 뭐였어요?
오케이, 기억해내야죠.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at first step. 그래서 이거의 중요한 문법. 네가 한단 데에 무엇 아니라 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The thing that you do today 라 했습니다. The thing that you do today. 오케이, 네가 여기에 두가 더 띵이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데 더 띵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쓰는 게 바로 불완전한 걸 겉만드는 완벽한 걸 겉만드는 건 that 불완전한 더 띵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때는 that 말고 what can change 안만 길어봐도 it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at first step take a step이죠. take a step 한 걸음 내딛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과 시험 다시 시작될 거니까 다시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나요? 보다가 시험 칠래? 바로 시험 칠래? 이맘대로 해라.